이렇게 해서 사육사가 딱 되면은 혜택 같은 거고 혹시 아니 그 일단 자유여권 이런 거 주지 않아요? 당연히 주죠. 그렇죠. 아 이거 있어요? 좋다. 있죠. 1년에 몇 점 정도? 한정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. 여기는 혜택이 공무원이니까 뭐가 세금 네네. 감면 같은 게 있으시거나? 딱히 아니, 그런 건 없어요. 저희는 그냥 좋아하는 동물 보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저희는 눈 뜨면 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가도 얘네 보면은 이제 웃게 되고 오히려 얘네가 저희의 이제 감정을 좀 치료해주고 저희 뭐 힐링의 좀, 대상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힐에서 교육을 해요?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 동물원 자체 교육이라 그래요? 진짜 하루 일과 어떻게 돼요?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 출근을 하면 동물들 상태를 체크를 하죠. 밤에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침에 나오자마자 네, 저녁에 챙겨줬던 것들을 잘 먹었는지 아, 오늘 어떤 동물들이 특이사항이 뭐가 있고 어떻게 돌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조회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동물들을 놀이터에 먹이 세팅하고 나갈 수 있게 안내를 해준 다음에 나가고 나면 동물들이 저녁에 잤던 방을 잘 봐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야생동물들은 그렇게 가까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흔적들로 건강 상태를 많이 체크를 해봐요. 이 친구들이 혹시 어떤 변에 배변 상태가 설사나 연변이 있는지 아니면 소변 색깔이 이상한지 잘 봐서 토를 했나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거. 그런 것도 중요한 단서가 돼서 그걸로 건강을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나면 이제 건강관리를 위한 훈련들이 있는데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채워진 다음에 바깥쪽에 놀면서 혹시 또 다른 흔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을 검사를 아주 또 들어오면 거기 놀이터 있었던 곳을 또 확인하시고. 그렇죠 그렇죠.